안녕하세요. 오늘의 퀴즈쇼도 벌써 10번째네요. 그럼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볼게요. 저번 시간 첫 번째 퀴즈였죠? 지니 프라이데이를 나가게 된 이유! 떨어지는 조명에 다리를 다쳐서였습니다. 현우 오빠를 구하려다 그렇게 됐다니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예요. 게다가 우리 멜로디를 위해 CF 감독님께 잘 보이려 판다 파카 모델을 대신해주기도 했어요. 정말 추웠을 텐데. 지니 말은 참 까칠하게 하는데 행동은 너무 상냥하다니까요. 그렇다고 현우 오빠에게 우리 멜로디의 프로듀서 자리까지 양보하다니 지나치다고요. 그건 다 몰래카메라였는데. 아무튼 멜로디를 향한 지니의 애정을 엿볼 수 있는 편이었네요. 그럼 다음 편으로 오늘의 퀴즈를 내볼까요? 안 그래도 스케줄이 없는 멜로디에게 들어온 2번 스케줄. 지니 못 나가게 하려 했던 방송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? 요리 대결을 연습하면서 멜로디는 누구에게 조언을 구했을까요? 힌트! 항상 달콤한 디저트로 우리 멜로디에게 힘을 주던 분이었죠. 마지막으로 멜로디와 대결한 요리왕은 누구였을까요? 이 사람이 요리왕이었다니 전혀 몰랐어요. 자, 오늘의 퀴즈도 다 나갔습니다. 정답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. 안녕! 여러분,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요.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. 샤이닝스타, 오케이, 땡큐!